있습니다. 사랑한데 들어갔는데요. 사과할까요? 고백할까요? 오늘의 사연은 김상범님이 여자친구에게 띄우는 편지였습니다. 사실 저도 그 인제 쪽에 있어서 잘 아는데요. 이 철원에 눈이 오면 어마어마하다 못해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. 진짜 대단한 여자친구이십니다. 예. 곰신이 꽃신이 되는 게 정말 힘든 일이거든요. 이게 제가 가서 느낀 거는 남자가 여자한테 나 군대 가는 동안 기다려줄래? 라고 이 말하는 자체가 제가 가서 느껴보니까 그건 해서는 안 될 얘기인 것 같더라고요. 그만큼 그 시간이 뭐 긴데 짧은 것 같지만 서로에게 있어서 굉장히 힘든 시간인 거라는 걸 전 주변의 친구들을 보면서도 많이 느꼈고 일말 상초라는 얘기가 있어요. 일병 말, 상병 초 때 많이 이렇게 헤어진다라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우리 김상범님은 또 그런 것들을 또 잘 이겨내셔서 또 전역한 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예비군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. 앞으로 우리 상범님 여자친구한테 정말 잘하셔야 돼요. 이거는 이래놓고 나중에 뭐 군에 거꾸로 신는다는 얘기 있잖아요. 그러면 제가 가만 안 있겠습니다. 제가 라디오에서 김상범님 욕할 겁니다.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랑하는 마음처럼 오래오래 여자친구를 아껴주시고 사랑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. 우리 1260님 남자분 멋있어요. 저도 어제 제기한 남자친구가 있는데 기다려줘서 고맙다고 얘기해줬어요. 니가 더 수고했어. 니가 수고했어요. 나도 이런 사람 있을 것 같아. 훈련 갈 때 일주일에 한 번씩 종교 보러 가면 마지막에 이렇게 화면에 여자친구가 편지, 영상 편지 카페에 보내면 올려주거든요. 내 여자친구도 아닌데 다 울고 있어. 저도 약간 기대했거든요. 혹시 막 나한테 오는 거 없을까? 아니, 누가 아니라 혹시 팬들이 대고 오빠 지금은 박정수겠죠? 이렇게 해서 올 줄 알았는데 그런 건 하나도 안 없더라고요. 알겠습니다. 두 분의 사랑 저희 슈크라도 응원하도록 하겠고요. 선물도 함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벌써 꼭꼭 띄워드릴 시간인데요. 박재정 씨와 규현 씨가 함께 부른 두 남자 이 노래 띄워드리고 우리 김준희 씨가 신청 두 남자 제가 뭐라 그랬어요? 두 여자라고 그랬나요? 두 남자 맞죠? 우리 피디님도 아쉬우신가 봐요. 우리 김지민 씨가 신청해 주신 규현과 박지정이 함께 부른 두 남자 이 노래 띄워드리면서 내일 밤 10시 허기찬 목소리로 다시 인사드릴게요. 키스가족 여러분 내일은 더 달콤한 키스잖아요. 그 다음 이 다음